민주당이 전북 국가 예산 확보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넘어야 할 과제는 많은데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전북 예산은 9조 600억 원. 잼버리 사태로 예산 보복이 있었던 한혜정과 비교하면 선전하기는 했지만 목표치인 10조 1000억 원에 크게 못 미칩니다.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전북도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정부 안이 이미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진한 많은 사업들에 당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뜻은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발전이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3.2% 늘리며 유지하는 초긴축 재정 기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사업 예산들, 또 민생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당의 큰 걱정입니다. 정부의 불효불급한 예산을 정말 이를 악물고 삭감하고 감액해야만. 전북도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늘려달라며 민주당에 건의한 23개 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만 19개. 신규 예산 반영에 부정적인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 인프라 건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SOC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내년도 SOC 예산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살피는 국회 예결위 개수조정 소위에 전북 의원을 배정해 줄 것을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의원들은 대강법 개정에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